와, 이게 짭조름한 버터 되게 맛있다. 감자? 베이컨 감자 소금인데 진짜 네. 맛있어. 양파하고 토마토. 네, 이거 삼겹살. 이거 안심이고요. 좀 사이드 쪽이 중심입니다. 이게 고기가 종류가 뭐예요? 이건 쿼터하우스 드라이징 쿼터하우스 스테이크예요. 아, 말해도 잘 모르는데 이게 어느 부위예요? 네, 이제 안심 허리 쪽에 있는 티본 스테이크. 티본에서 안심이. 손바닥을 굵게 쓰시더라고요. 고기가 많이 줄은 것 같기도 하고. 손바닥? 왜 줄어요, 고기가? 사과즙 기본 소금, 홀그레인 머스타드, 호스를 해주시고요. 그런 야채랑 크로스 양파 올려주시고요.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약간 그 녹즙 강에 있는, 떠다 있는 막 그런 거지. 맛있다. 오, 맛있다. 이게 2인분, 2인분 한 방울에 2인분. 이렇게 잘 굽는 스테이크 처음 먹어본 거 같아요. 이게 진짜로 미디움 웨더 얘기했잖아요. 딱 미디움 웨더 맞춰 굽는데 별로 없는데 진짜 잘 굽는 거 같아. 이거 괜찮은데? 되게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다. 이렇게 맛없는 게 없어. 다 맛있네. 여기요. 베이커리. 버터 두 개 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콜라도 하나만 더 주세요. 너무 맛있어. 진짜 깜짝 놀랐어.
어피트 제일 많다고? 어? 어피트 제일 많다고? 물량이 제일 많이 있어. 김프 때문에. 왜냐 지금 털 수가 없잖아. 털 수가 없잖아. 빵한테 펼쳐 먹는 거지. 털 수가 없잖아 지금. 내리면 얘는 얘네 손은 아니야 지금? 긴장이야. 내가 봤을 때 가수 특성이 끝나는 거야? 사주 특성이 끝난 거야. 아. 오늘 드신 분이 코트아웃이라는 분인데 코트아웃 같은 경우 소매 허리 쪽 슐로인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렇게 특성을 시켜주고 같은 게 지방질이 쌓여있어요. 네네네. 이걸로 지방질이 있으면 이제 특성이 되는 거예요. 특성이 되면 특유의 약간 버터 같은 흉이가 생기면서 육질이 부드러워져요. 아, 그게 이제 드라이빙의 특징이고요. 저희가 주방 안쪽에는 따로 에이징 창고가 있어요. 숙성 문이 따로 있고 아~ 여기 진열되어 있는 거는 이제 자주 숙성이 모두 끝난 고기들이죠. 아~ 찜닭빵이 너무 맛있어. 아까 한 5바구니인가 6바구니 먹은 것 같은데 진짜. 여기 그 아까 저희가 시켰던 샐러드부터 해서 그 순한 햇살었던 그 샐러드랑 그 다음에 감자 스프랑 그 다음에 팬케이크 이렇게 먹었는데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진짜. 여기 꼭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들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위치가 청담동이죠? 네, 청담동. 네, 청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미슐랭 맛집이고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오늘 처음 와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